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et all.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가지고 듣고 계신 쇼다운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고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30분 동안 거치에 좀 어울리지 않죠. Never stop the music.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야생미 넘치던 소년들이 감성 한 스푼을 듬뿍 얹어갖고 돌아왔네요. 촉촉해진 짐승돌 TAN입니다. 어서오세요. TAN. 네,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둘, 셋, To All Nations. 안녕하세요, TAN입니다. 아, 오늘 두 멤버가 왔는데 7인조인데요. 네, 맞습니다. 분 한 분 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저는 TAN의 디카프리오가 되고 싶은 남자 한엽입니다. 디카프리오가 되고 싶어요? 네. 최근에 타이타닉을 봤는데 너무 멋졌구나. 네, 너무 멋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디카프리오 본 적 있습니까? 요즘? 네, 최근에 디카프리오도 봤는데. 저는 20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네, 안녕하세요. TAN에서 웹을 맡고 있는 재롱둥이 지성입니다. 재롱둥이 지성. 네. 아, TAN이 지금 작년 4월에 출연했었네요. 네, 맞아요. 그때는 창선, 재준, 성혁이 왔었는데. 와, 처음이네요, 컬투쇼에. 네, 맞아요. 네, 두 분은. 네. 어때요? 와보니까. 방청객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없어서. 아, 근데 사실 옛날부터 이 컬투쇼를 자주 접했었거든요.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아, 자, 오늘 TAN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신곡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신곡 홍보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떤 일단 노래입니까? 저희 신곡은요, 이제 저희가 1주년 딱 되는 날에 제가 컴백을 나왔어요? 하거든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데뷔 앨범에 수록돼 있던 곡을 이제 타이틀로 해서 네, Fix You, 약간 사랑 얘기인데, 네, 저희가 약간 좀 더 피아노 반주 위에다가 피아노 라인에다가 좀 더 메인스트림한 좀 드럼을 섞어서 멋있게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음악이 좀 더 어른스러워. 네,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성숙한 음악. 원래 저희가 하던 음악이 좀 더 뭔가 영하고 막 이렇게 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약간 성숙한 느낌이네요. 저도 이제 올해 성인이 돼가지고. 아, 그랬어요. 지성이가 올해 성인이 딱 돼가지고 네. 좀 어른스럽게 신기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지성을 겸비한 거군요. 아, 맞죠. 음악의 지성을 겸비한. 그렇죠, 그렇죠. 아하하, Fix You. 예. Yeah. 야, 근데 원래는 신곡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 음원을 내는데 수록곡을 네. 다시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저희가 딱 데뷔 앨범 때 1번 트랙으로 Fix You를 1절 버전을 담았었는데요. 네. 1주년과 함께 딱 풀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타이틀곡으로 선정해봤습니다. 편곡을 좀 바꿔갖고. 네. 아, 좋아요. 킬링 파트를 본인이 생각하는 킬 파트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목이 Fix You인 만큼 네. 딱 사비 들어갈 때 나오는 제 파트가 아닐까. 아하, 해봐요. 불러볼까요? 본인 파트 Fix You For You. 아우, 몽환적이다 느낌이. 되게 아련한 그런 느낌이죠. 지성이가 2절에 딱 랩을 치고 나오는데 네. 그 파트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거기도 매력적이야. 제가 이제 또 쓴 랩입니다. 좋아요. 가사가 직접 쓴. 원래 랩한 사람 직접 가사 다 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요즘 또 많이 그렇게 하니까. 예예. 예.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성의 랩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에이, 우리가 멀어져 돌아가는 곳은 분명 모든 것이 바뀌어 going.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뭐든지 얻으려면 포기하는 것이 우림. 오. 다시 랩 말고 그냥 이렇게 가사로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멀어져 돌아가는 곳은 분명 모든 것이 바뀌어서 going. going.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뭐든지 얻으려면 포기하는 것이 우림. 좀 심오하네요. 네, 맞습니다. 멋있어요. 그래요. 철학적이고 좀 아티스트 같은 걸 좋아해요. 평소에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아니요. 전혀 안 읽는데 네, 좀 이제 뭐 또 본 게 많아가지고. 아, 본 게 영화 같은 네. 건 좀 많이 보나? 아, 영화도 그렇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아티스트 분들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성은? 제가 또 이제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이제 여기도 많이 나오셨던 그 지코 선배님. 아우, 지코, 지아코. 예. 아, 제가 보고 진짜
아 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멋지죠 멋지죠. 아. 자 그러면 그 지성을 한 스푼 제대로 담아온 예. 성숙해진 노래 맞습니다. Fix You T.A.N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 노래 좋다 노래 좋아요. 3월 10일 날 이제 음원이 오픈되고 컴백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컴백일이 3월 10일이었던 게 데뷔 1주년에 맞춰서 딱 그죠? 네.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음원이 오픈되기 전에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지만. 네.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겠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팬덤 이름 뭐예요? 소다. 소다. 아 소다. 왜 TN 이름 뭐에 어떤 연관이 있죠? 소다. 예, Special Oxygen Dynamic Adorable의 약자로 이제 소다가 된 건데 약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저희가 지금은 TAN이지만 예전에 탄이었잖아요. 그렇지. 예, 약간 탄산 느낌으로 해서. 아 소다. 소다. 네, 몰라요. 아, 우리 소다들이 아주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TAN 멤버 현엽과 지성이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고털성은 우리 현엽 씨가 오디션 볼 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네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디션 볼 때 불렀던 곡은 빅뱅 선배님의 If You라는 곡입니다. If You 명곡이죠 진짜. 노래 나오면 바로 툭툭 나오겠네요 그러면. 아 그쵸 띡 누르면 나와요. 자, 시작과 동시에 같이 불러주세요.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떠나가요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나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생각이 나. Yeah. 네 생각이 나. 와우. 야, 첫 오디션 볼 때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야? 아니요, 좀 여러 오디션을 보면서 저의 색깔을 찾아갔던 곡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완전 완성된 스타일인 거네. 네, 이따 아 이런 곡을 해야 좀 더 뭔가 내 장점이 돋보이겠구나 했던 곡입니다. 야, 잘 어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빅뱅 멤버들이 이제 다 같이 부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서 이렇게 다 소화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 네, 되게 너무 좋은 곡이어가지고. 바로 합격했겠네. 이걸 불렀을 때 합격했습니다. 아, 이거 불렀을 때는 바로 아. 곡 선택 딱 중요해. 그리고 보면 네, 선곡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 전에는 뭔가 발라드나 되게 제가 노래방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약간 옛날 발라드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이돌을 뽑을 때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자아 성찰을 한번 하고 빅뱅 선배님으로 가기로 했다. 아 잘했습니다. 자 TAN이 야생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성된 그룹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현엽 씨는 거기에서 한 게 아니고 무경력자였었어요? 아 다른 멤버들이 뭐 데뷔의 경험이나 서바이벌 경험이 다 있는데 아 그때가 처음이야? 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된 존재였습니다. 깨끗한 보석이었죠. 아 그랬구나. 빅히트 뮤직, 브랜뉴 뮤직 연습생까지 거쳐서 아, 야, 네. 진짜 아이돌의 꿈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나 봐요. 네, 아 이거를 다 섬세하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몇 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노래방을 다니면서 아 갑자기 초등학교 때도 아니었는데. 네. 아,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흥얼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노래방을 다니면서 아 이거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했는데 이 길이 부모님께서는 너무 허망한 꿈으로 보이셨는지 아 공부나 해라 이러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너만큼 노래하는 애들 많다. 네, 그쵸 그쵸. 너무 널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파격적으로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삭발을 했었어요. 삭발하고 공부에 임했는데 야자를 하면서도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노래하고 싶은데 이러고 무작정 일단 학원에 찾아갔죠.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냥 그 학원 내역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내밀었는데 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해서 밀어줬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잘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네,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고. 네. 지금은 뭘 하세요, 부모님이? 아, 지금은 사실은 데뷔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누구보다 지지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그때 선택을 아, 후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인생은 그 선택한 것을 다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쵸. 그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선택은 후회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잘했어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If You, 빅뱅의 노래입니다. 자, 다음 곡은요. 메인 래퍼인 지성의 선곡인데 난 이 랩 파트가 너무 탐난다 하는 곡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갬블러입니다. 아, 이 노래 좋아. 몬스타엑스 좋아하는 우리 아이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노래가 진짜 노래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 주원이 메인 래퍼잖아요, 그죠? 네. 아예 주원님, 아이엔님. 두 명이 둘 다 래퍼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주원의 그 애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까까까까까까 이거 아. 와, 그 누구의 파트가 탐이 났던 거예요? 아, 이 노래에서 이제 2절 버스에 들어오는 그 주원 선배님의 랩이. 아, 주원이네. 네. 이따가 나오면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알겠습니다. 와, 원래는 이제 래퍼가 꿈이었었어요? 사실 저는 프로듀서 이거 음악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음악을 배우려고 이제 어떻게 회사 같은 데 들어가겠다가 음악을 배우려고? 네네. 아, 래퍼가 원래 꿈은 아니었는데? 네, 저는 그냥 음악 만드는 뮤지션이네, 뮤지션. 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아이돌이라는 것도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봐야 음악을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큰 꿈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가 되는 거. 그래서 지아코군요, 지아코. 아, 예, 약간 그런 느낌. 예스. 그럼 결국엔 뭐 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작사 사장. 네, 맞습니다. 불고 돌아 이야기가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레이블 회사를 하나 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와, 멋있네요. 어, 랩 나온다. Paul Marty, 주머니에 흘러넘쳐나는 C. Yeah. No old D, 내로 언제나 깔끔하게 바뀌는 나의 fee. Yeah. 오, 맛있네. 아, 초등학생 때 남천초 4대 천왕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4대 천왕은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 잘생겨서 네 명 있어요? 그 4대 천왕이? 그 아이가 안에? 제가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아마도 예. 그런 인기가 얘기를... 많았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 사이에서 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뭐 제 친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예. 소문으로 4대 천왕이라고 소문. 그게 아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아, 그게 아 예. 그럼 지난 와 4대 천왕이다 뭐 사람 애들. 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키가 컸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냥 적당한 정도요. 적당한 정도. 예. 약간 그 학교 F4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꽃보다 그렇죠. 남자 보시면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지나가면 막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지 않아. 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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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에서는 아니었고 그 이제 다른 학교에서 약간 그렇게. 나머지 세 명도 알아요? 기억은 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연락은 안 해 따로? 연락은 또 이제 안 하고. 네. 아,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 그렇게. 그냥 원래 초등학교 때는 다 두루두루 잘 노니까. 남천초의 4대 천왕. 네, 맞습니다. 영광이네요. 영광이죠. 아, 나 이거 나도 처음 듣는다 진짜 이거. 야 진짜 아. 자, 처음 음악에 입문했을 때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려고 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이게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음악을 약간 그 트랙 있잖아요. 비트 막 찍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괜히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그 그루비룸 선배님이라고 이제 음악 하면은 이제 앞에다가 그루비 에브리웨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 아, JYP는 네. JYP 브레이브 사운드. 네, 맞아. 맞아. 딱 그거. 그 시그니처 사운드 아 나도 있어야겠다. 어. 약간 그때가 한 중학교 2학년. 나도 있어야겠다. 근데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지. 네, 아 뭘로 하지 이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를 아들 이렇게 부르다가 둘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둘둘 이 해서 숫자 이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투가 세 개다 해서 T 3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T 3 네, 그래서 T 3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예, 그걸 보면서 야 티뜨리 이러면서 놀리더라고요. 티뜨리. 예. 에이 티뜨리 티뜨리 이러면서. 티뜨리 티뜨리. 그래서 이제 약간 예, 좀 그렇지 않나. 아 약간. 그래요. 아 뭐 그것도 만들 때마다 TAN에도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 안 들어가죠. 안 아직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어, 본인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음악에 이제 집어넣어요 네. 이거를. 예. 네. 아 아니요. 아 저 있긴 해요. 제가 있어, 있긴 네. 저 랩하기 전에 항상 어, 있어 뭐 있어. JS 이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 제 이름이 지성이어서. JS 이러고. 이름을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좀 뻔하긴 한데. 시그니처 사운드를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귀여운데 티트리는. 아 진짜요? 아, 아빠가 그렇게 불 아들 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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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들이 둘들이 둘들이. 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부르니까 느낌이 아, 비슷해요. 아. 아들, 아들, 아들 뭐 들레미 들레미 아들레미에서 R을 빼고 들레미. 들레미. 어 세상 아버님들 다 똑같네요. 들레미 들레미 네. 아 들레미 뭐 귀엽다. 자 몬스타엑스의 갬블러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현엽 씨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은 곡을 추천해냈네요. 자 어떤 노래입니까? 어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아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아 명곡이죠 이것도. 그럼요. 아,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되게 제가 그러면 운동하기 춤이 나오지 않아요? 자꾸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운동하기 전에 바로 무게를 쉬기보다는 열을 내기 위해서 런닝머신 뛰거든요. 어, 그때 이만한 곡이 없어요. 아 유산소를 하면서 네. 런닝머신 뛰면서 아 근데 거기서 런닝머신 위해서 이 춤 춰도 웃기겠다. 근데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면서 합니다. 와 현엽 씨가 저번 활동 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 네 그때 제가 왜 다쳤어요? 뮤비를 5일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어? 안무 연습을 하다가 무릎 쪽 연골이 찢어졌어요. 격하게 안무를 하다가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안타까웠겠다. 네, 너무 슬펐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파이팅해서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이번 컴백에는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피곤할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활동할 때 다른 멤버들 활동할 때 뭐 했어요? 다른 멤버들 활동할 때 대화를 하면서 뭐 했어요?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 특히 일단 멤버들이 어느 나라 언어? 일본어 좀 해봤습니다. 아 일본어 일본어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아 고니치와 미나상 보쿠와 TN의 현엽부 데스 도저 요로시쿠 네가이시마스 쿄와 오늘은 뭐요? 무슨 요일이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지금. 쿄와 니치오비 데스 미나상 요이시마츠오. 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은 주말 오. 보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지성 씨는 언어에 관심 좀 있어요? 아 저도 일본어 조금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다져진 그런 일본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둘 다 애니메이션이랑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일본 애니메이션 뭐 좋아해요? 저 약간 시리즈물 같은 거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막 유행하고 있는 슬램덩크 봤어요? 아 제가 슬램덩크는 이제 좀 너무 이전에 있던 그 세대여서 그치, 약간 다시 그 저는 약간 최근에 나온 거에 있어도 전부터 약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만화 네. 만화 단행본으로 나온 거 오리지널 봤어요? 그걸 읽고 나서 보면 진짜 재밌는데. 아 진짜요? 아 제가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버전 자막 버전 있잖아요. 일본어 버전으로 나온 거 슬램덩크. 네네. 보시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봐도 그냥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농구하는 건 좋아해요? 아, 네 재밌게 하곤 했었는데 학생시절에. 네. 멤버들끼리 운동 같은 건 잘 안 하나 봐요? 해봤자 축구인데 멤버들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네 멤버들이 막 네, 되게 다들 집돌이여가지고 아, 슬램덩크가 되게 남자들이 보면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완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기회가 되면 꼭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뉴진스의 하이퍼에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지성씨가 봄만 되면 듣는 최애 봄송이라고 합니다. 자 노래 나갑니다. 아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뭔가 그 감성이 예민하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정말 네,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들었어요. 딱 이제 햇살 내리쬐면서 그 꽃들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었나 보다. 남학교였습니다. 네.
어 그래요. 네. 야 그래도 뭔가 사귀는 사람이 없어도 네. 뭔가 이런 노래 들으면 괜히 뭔가 연애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 기분이 막 이상합니다. 지성 씨가 올해 20살이 됐는데 와 예고를 졸업했네요. 맞습니다. 예고에 그러면 지금 데뷔한 친구들도 꽤 있겠네요. 저희 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그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누가 있었어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사실 제 학교를 잘 안 나가게 돼서 네, 친한 친구는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뭐 여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뉴진스 아까 하이보이 뉴진스의 그 민지 그리고 이제 엠믹스의 서륜 그리고 베이 또 위클리라는 그룹의 지한 뭐 유나이트 시원 MC 진짜 많다. 아이돌들이 진짜 많네. 네 맞아요. MCND 윈 뭐 BL73 도현 뭐 이렇게 엄청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지성 씨가 초등학교 때는 4대 천왕이었는데 약간은 지금 경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한림 예고 안에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디 비교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모 순위. 한 자신감에 자신감. 자신감. 한 7번째? 오호호. 예고에서 7번째. 오. 아, 7대 천왕. 예스. 7대 천왕이야. 7대 천왕. 와. 아니 근데 성인이 됐잖아요. 어때요? 네네. 뭐 했어요? 멤버들 형들이 뭐 해 주고 뭐 안 했어요? 아, 그 또 제가 졸업을 해 가지고 또 주한이 형이라고 주한이 형 멤버 저 형 멤버 형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저희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졸업 축하 그 기념으로. 제가 딱 밥을 다 같이 먹고 나왔는데 그 나갈 때쯤에 주한이 형이 안 보여 가지고 아,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카페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서인들 그냥 이렇게 불 붙여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남자애들 네. 그 정도면 뭐 그래서 만만이죠. 되게 만만이지.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술 한잔 안 했어요? 그 형들 다 같이 있을 때 형들이 지성아 넌 이제 성인 됐으니까 한잔 받아라 한 잔씩 다 받아라 그 여섯 잔 받은 거야? 네 제가 이렇게 그날 이제 이렇게 잠시 다른 세상에 갔다 온. 네. 잘 안 받아요 술이? 저희 가족분들도 그렇고 약간 유전으로 술을 다 잘 못 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새로운 경험을 하셨군요. 성인 축하해. 그래요. 자 스무 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음주 감호도 있었겠지만 다른 것도 뭐 스무 살에 꼭 해보고 싶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연애요? 연애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른 것 같습니다. 20살 때 기념해서 노래 하나 멋지게 하나 써봐요. 그럴까요? 약간 나의 20살 뭐 그런 것처럼 약간 괜찮다. 달달한 노래. 떼뜨리 사운드. 떼뜨리 사운드. 사운드. 떼뜨리.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들어볼게요. 광고까지 노래 듣고 나서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TAN의 매력 속에 30분 동안 쭉 빠져봤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너무 가져서 재밌었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떠들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야. 떠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중간에 노래도 안 듣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그렇죠. 네, 들으신 분은 들으셨지만 네. 그래서 더 빨리 간 것 같다고 느껴질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3월 11일 이제 기점으로 컴백을 했는데 한 달간 활동을 마치고 또 4월 달에는 해외를 갑니다. 미국으로 떠났는데 또 이제 저희 이름이 To All Nation인 만큼 한인 만큼 이제 모든 나라의 수다분들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야죠. 또 이제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난리가 나겠구만 또. 파이팅하죠. 네, 글로벌하게 들썩이겠어 세계 팬들이 아주. 그렇죠? 맞습니다. 세계에 있는 소다들이 아주 그냥. 네, 소다. 글로벌 소다. 자, 지성도 인사해주세요. 네,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었어요. 네. 4대 천왕을 만나서. 아, 그럼요. 아, 4대 천왕. 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어릴 때부터 챙겨 듣고 보던 이곳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활동도 잘해주시고 나머지 멤버들도 나중에 완전체로 함께 올 수 있는 그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TAN의 Fix You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나바나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ix you. Hello.